이제 기회를 집니다. 이제 제가 자꾸 전도해 오니까 이게 자꾸 부흥이 돼가지고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기른 장의자 8명 앉는 의자를 이제 4개씩 8개 사와. 그러면 또 내가 또 전도에다 금방 채워. 그러면 또 8개 사와. 또 금방 채워. 또 8개 사와. 또 금방 채워. 막 이 강대상으로 어디를 전부 앉아. 그랬는데 이 교회를 더 뒤로 늘려야 하는데 언덕이라서 이제 교회를 저 뒤로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릴 수가 없어. 그랬는데 우리 집 있는 이가 한 날 이 경운기다 저기 돈 이거 돈 잘 두어. 이거 어서 났어요? 쌀개를 들어서 1번을 탔어. 뭐 하려고 1번 탔어요? 아이 사람아, 지붕이 새잖아. 올해는 장마가 길디야. 그래서 서리대를 씌우려고 쌀개를 들어서 1번을 탔대요. 이거 잘 둬. 알았어요. 그리고는 돈을 받았는데 50만 원을 받았는데 얘야 너에게 수입이니라. 11조와 감사를 드려다오. 아멘. 그리고는 5만 원 가지고 3만 원 감사한 건 가지고 1시간 10분 되는 데를 막 뛰어갔어. 목사님, 목사님. 예. 뭐 하셔요? 그랬더니 이게 말이야 교회를 늘리느냐고 이은디가 이렇게 새거든. 세멘트를 이겨서 이렇게 발로도 세고 말이오. 올해는 장마가 길다는데 말이오. 그러면 쓰레기들을 씌우지요. 돈이 있어야 씌우지요. 엄마만 해요? 50만 원이면 할 거려? 예, 알았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있는 돈을 다 보태가지고 이걸로 씌우셔요. 그랬더니 앉아요. 축복해 줄게. 그게 처음으로 안수받는 은혜였습니다. 주님 귀한 딸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그 더운데도 안 감았어요. 목사님 손자국이 지워질까봐. 우리 집에는 이 사람아 뭐 머리서 냄새나 머리 좀 감어 감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광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지붕이 지금 셉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마가 길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씌워야 하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오셔서 봉사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있는 이는 자기 돈인지도 모르고 경운기를 끌고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쓰레트를 사가지고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내고 전부 씌우고 그날 페인트까지 싹 다 칠했어. 그래서 이제 이 뉴스에서 뭐 장마가 어디로 뭐 중국에서 어떻게 해서 온다고 하니까 이 경운기에다가 탕탕탕탕 시동을 걸더니 돈 내놔. 뭔 돈을 내놔요? 이 사람은 내가 돈 맡겨놓은 거 있잖아. 50만 원 내놔. 가서 서류들을 사와야겠어. 돈 쪄요. 뭐? 너 돈 어떻게 써? 천국 예수 친구 드렸어요. 뭐? 미국에 네 친구가 있어? 나는 천국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경운기가 탕탕탕탕 하니까 그 말을 똑바로 못 알아듣고 친구 소리만 들은 거요. 뭐? 미국에 네 친구가 있다고? 야 이 병신아, 미국은 돈을 떼먹고 도망치는 데가 미국이야. 얼른 친구 만나가지고 돈 받아와. 여보, 지금은 저녁 되니까 내일 가서 돈 받아올게요. 그래야. 그리고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해먹고 침가방, 책가방 들고 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늦게 왔어, 이제. 그랬더니 친구 만났냐? 벌써 미국 갔대요. 병신, 내가 돈을 맡긴 내가 잘못이지. 막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러다만 이제 장마가 시작이 돼서 막 지똥이 떨어지고 막 빗덩어리가 방바닥으로 막 직통 막 떨어지고 막 세수대야 막 놓고 물 받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꼴 좋다야. 네 친구 돈 빌려주고 야 방바닥에 물 받아다야. 그래도 나는 너무 감사해서 지요. 아버지 얼마나도 감사한지요. 주님 교회 지붕을 해서 우리 집 세는 게 낫지 하나님 아버지 집 세는 게 낫나이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비가 막 퍼버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안 되겠는가 봐요. 경기를 끌고 가서 멍석이죠. 새파란 멍석 두루마리 멍석을 사다가 그 비를 맞고 막 지붕에 올라가서 싹 다 덥대. 그러니까 비가 이제 안 새요. 이제 어쨌든 안 새요. 이거 장마가 끝나고 햇빛이 쨍쨍 쪼이니까 비닐 위에다가 그 멍석에다가 함석에다가 빛이 막 방바닥으로 쪼여서 방바닥이 쩔쩔쩔쩔 끓어. 야 찜질방에 갈 필요가 없다. 야 소주만 있으면 되겠다. 야 살때기 익어서 안주하고 소주만 있으면 된다는겨. 지요 주님 그래도 지옥보다는 훨씬 낫나이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그냥 새파란 지붕집에서 그냥 사는 거요. 쥐가 댕기다 막 방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렇게요. 우리 집이 그래도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어제 내가 그 잠자만자 간증했나요? 오늘 했나요? 그 잠자만 아버지가 완치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인사로 온 거예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막 붕에도 댕기는 집이니까 좀 좋겠지 싶어서 좋은 집에 가서 여기가 침 놓는 원장님 집입니까? 저 새파란 지붕집입니다. 설마 이런 집에서 사랴 집에서 계십니까? 누구세요? 그리고 가봤더니 그분이 자기 이름을 좀 부르고 몇 번 이 간증을 댕겼더니 자기 이름 부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이 정치를 하던 분이어서 내 이름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그냥 잠자만 자라고 불러달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아니 왜 오셨냐고. 저가 최고로 무서워하는 것이 암 환자들 완치돼갖고 갔다가 찾아오면 내가 진리입니다. 왜? 재발해서 온 줄 알고 깜짝 놀래거든요. 아 이분이 오셨어요. 아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놀래냐고. 아 쌤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두 번째는 원장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원장님 뺨을 때려도 내 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의학 박사고 다 의사가 됐는데 이제 완치가 됐다 하니 미국으로 오라 해서 이민을 갑니다. 인사를 왔대요. 그러냐고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하루에 성경 10장씩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잠잠히 재발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가셨어요. 그랬는데 8개월 만에 이분이 오셨어, 한국에. 아,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고 이 성경책만 갖고 오래요. 이 차 타래요. 왜요? 그랬더니 탈이야. 그래서 그 차를 탔더니 이 산 속에다가 별장 마냥 아주 집을 얼마나 잘 쳐줬는지 1층 25평, 2층 25평, 50평의 집을 지어서 주신 거예요. 나는 50만 원 심었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50만 원 심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50평의 집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잘 사는 거요. 이 겨울에는
우풍이 없고 여름에는 선풍기가 필요 없고 시원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서 잘 살았는데요. 이제 교회가 자꾸만 이제 막 붕이 튀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라십니다. 교회 지실 분들 손 좀 들으시오. 근데 제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그렇게 하고 제가 손을 들었더니 더 안 계십니까?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으니까 옆에 앉아서 손을 들으라 여보 손 들어 손 빨리 들어 글쎄 뒤를 이렇게 보더니 내려 아무도 안 들었어. 우리 목사님이 한 명의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 저는 돈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시지 않나이까? 아버지,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손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손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데 수군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 아이고 잘난 척하냐고 아멘하고 손을 들은 거지. 아이고 잘난 척하느냐고 그 들은 거요. 아이고 돈이 뭐가 있거니. 아이고 창피해서 어떡하려고 아멘하고 손을 들었나. 아이고 진짜 한번 우리가 지켜볼게요. 수군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 아버지 수군 하는 소리 주님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 이 손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랬더니 얘야 너희 집 등기가 있지 아니하냐? 너희 집 등기가 있지 아니하냐? 있습니다 아버지 등기.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할까봐 그 음성을 듣고 얼른 집 등기를 갖다 놓아서 이 성경책에다가 그리고 이제 주일을 기다렸다가 거기다가 무명 집등기를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이름을 다 쓴 거예요 제가. 그럼 우리 목사님이 무명을 하고 했으니까 그냥 무명으로 집등기를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무명 집등기를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있는가 옆에 앉아가지고 너는 시앙년 죽였다 막 죽였다는 겨 너는 이제 집에 가서 너는 죽였다는 겨 헌금 기도하시는데 그냥 후닥닥 튀어서 도망은 가서 우리 집에 있는가 나는 재정을 보니까 재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더니 현관에 지켜있다가 저를 발로 그냥 차가지고 엎어놓고 얼마나 발로 차지키는지. 야 이 쌍년아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목사님이 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시면 너희년아 애새끼들하고 어디로 가서 살을래. 막 때리는 뭐 도망갈 여유도 없이 막 엎어놓고 막 발로 낭중이는요 이 감각도 없어. 그랬는데 우리들이 성가 연습을 하고 집에 왔어. 그러니까는 엄마가 막 아버지가 엄마를 패패니까 아빠 왜 엄마를 때리냐고 애들이냐 막 말리고 난리가 나서 얘년아 얘놈의 새끼들아 네 민연이 어? 집등기를 어? 건축원금으로 바쳤는데 니네들 길바닥에 나앉아서 얼어 뒤질래. 그렇게 하니까 우리 큰딸이 아빠 2층 집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빌딩을 주실 건데 아빠는 그것도 몰라. 우리 딸내미가 그러니까 야 네 민연이 날마다 데리고 앉아서 새내기구를 시켜서 공산당 일당마냥 우리 빨갛게 들었다야. 그래도 막 때리니까는 지나 막 우리 큰아들이 막 이제 지 아버지는 번쩍 뛰어가지고 며쳤어요. 그러니까 막 문고다리에 콱 쳤내벼. 이 새끼가 지혜비를 며쳤다고 막 아프다 그냥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나를 질질질 끌어다가 지네 방에다가 놓고 문을 딱
장고서 비켜년들아 내가 오늘 네 대미년 배치길랜다 비켜년들아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둘이 문에 딱 서가지고 쌩놈 아빠야 우리 방에 들어오지마 개같은 놈 아빠야 우리 방에 들어오지마 쌩놈 아빠야 우리 방에 들어오지마 애들은 많이 낳아야 돼야 지금 둘만 낳고 하나 낳는 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요 부부싸움 할 때요 어쨌든 아이들은 엄마 편이요 쌩놈 아빠야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마 이 개같은 놈 아빠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마 우리 집 양반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니까 우리 애들도 그 욕으로 막 하더라고요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마라고 싸움이 말려줘서 나는요나 이제 교회 총 쳤어요나 교회 총 쳤어요나 총을 몇대 번을 쳤나 몰라 쭉 하면 총치니까 나는요나 이제 교회 총 쳤어요나 막 이래 그냥 다음 주에 할 교회를 못 갔어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 우리 애들은 이제 교회 가고 우리 집 있는 이는 안 가고 그냥 주일날 오후에 어스렁 어스렁 댕기니까 그 김장로님이 아니 어째 구원자님하고 집사님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 시학년이 집 등기를 갖다 바쳐걸래 폐 죽이려고 그랬는데 새끼들이 말려서 못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나 같으면 뼈대기 추렸어 그러더라나요 장로님들이 또 만나서 어쩌면 오늘도 교회들 안 나왔냐고 그러니까는 쌍년이 집등기 갖다 바쳐서 내가 승질나서 그냥 폐 죽이려 했는데 못 죽였다니까는 나 같으면 이 사람아 벌써 장사 치렀네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래요 장로님들이 우리는 능력의 말만 합시다 은혜의 말만 합시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교회를 못 갔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전화를 받아 우리 엄마요 뒤지게 아버지가 때려서요 우리 엄마 전화 못 받아요 어쩌고 끊어 누구냐가 미국 잠잠 할아버지 그러면 엄마를 바꾸잖아 줄이 짧잖아 우리 막내 아들은 또 안 날 걸랑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전두를 못 할라 걸랑 뱃속에서부터 하나씩 전두하시오 그 내가 아멘 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 집 양반이 피임을 하는 겨 여보 당신 그거 피임하지 마 더 나서 뭐 하게 여보한테 잠잠 환자 봤지 그 잠잠 환자가 그거 피임해가지고 습진 생겨가지고 그렇게 암이 된 겨 그러냐 그럼 어떡하냐 내가 여보 피임약 뭐 먹을게 그랬더니 보건소에 가서 피임약 한 주먹을 다 왔어 내가 그걸 왜 먹었냐 해버리고 우리 막내 아들 생긴 겨 우리 사모님이 아니 구원장님 예 아니 소화가 안 돼요? 아, 왜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보면 배가 뿔룩 한 걸래 아이고 사모님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랬잖아 그래 전도하나 했어 만져봐 아기가 펄떡펄떡 뛰지 만져봐 어머 주여 어머 주여 그래서 일어서 목사님한테 사무실로 와봐요 예 목사님 임신한 건 맞소? 목사님이 뱃속에서부터 하나 전도하라 그래서 했어요 야 들을 귓구녕도는 꿈쩍도 안 하고 앉아있고 안 들을 귓구녕은 듣고 이제 설교도 맘 놓고 못하겠다 그거 언제 나서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주님 일을 언제 하려고 막 혼내키시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서 뛸까요? 그건 살인이야 살인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 낳는 그때쯤에서 군산 신광 감리교회에서 내가 연합집회 강사요 연합으로 그런데 아기 낳는 날하고 똑같아서 목사님 저 못 가요 왜 못 가요? 저 아기 낳는 날하고 집회하는 날하고 한 날이어서 못 가요 언제 임신했는데요? 열 달 됐어요 안 돼요 지금 플랑카드가 다 붙었고 전단지가 다 날려졌고 집회하다가 애기 날망정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진보딸이 기저귀 보딸이 내 보딸이 우리 목사님
웬 보따리가 두 개요? 이거는 제 거고 이거는 기저귀 보따리. 만약에 집에다 애기 낳을까 봐 요거 이거는 기저귀 보따리 이건 제 거예요. 기저귀 보따리 놓고 가. 앉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하옵나니 탯문을 꽁꽁 묶어 주옵소서. 집회하고 와가지고 그 이튿날 순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뺏기고 갔어. 그래 집회를 배는 이만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짐 다 놓고 이제 집회를 마치니까 거기서 애기 낳을까 봐요. 그날 밤에 데려다 주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애기 낳았어요. 그 이튿날 애기 낳으려고 배가 아파서 있는데 우리 권쌤들이 저기 강 건너 암 환자 있다고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나 좀 볼 일 좀 보고 갈 테니까 가서 미리 준비 찬송하고 있으라고. 그리고는 애기를 놔놓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탯줄을 잘라놓고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포크로 밥하러 간 사이에 나는 자장구를 타고 그 집에 간 거요. 가서 막 찬송을 인도하고 침을 놔주고 그러고 왔어. 그랬더니 우리 집 민원이가 예년아 산후병은 약도 없대는데 지랄하고 댕긴다고 자장구도 못 받쳐놨는데 그냥 막 때려가지고요. 한 열흘쯤 되니까요. 이빨 뺄 것도 없어. 그냥 술술술술 그냥 다 쏟아져 나와. 그래가지고는 우리 막내 아들이 캐서니는 이 양반이 오셨어요. 그래 왜 우리 엄마 엄마 왜 잠잠 할아버지 왔어.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줬더니 왜 오셨냐 그랬더니 사업 좀 하려고 왔는데 원장님은 사랑사랑을 해서 싸우지 않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싸우셔가지고 웬일이냐고 나 막 시험이 있다는 소리를 해야.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지금 빨리 져야 합니다. 교회가 좁아서 사람들은 막 몰려오는데 지금 저희 교회 빨리빨리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집등기를 건축원금으로 드렸더니 우리 집 양반 믿음이 틀리고 내 믿음이 틀려서 이런 불길한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 그러셨냐고. 그래서 저는 기도해드리고 이제 갔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로 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집등기를 갖고 복덕방에 가니까는 이 집이 얼마 나갑니까? 그랬더니 8,700 나갑니다. 복덕방에서. 그러니까는 그분이 집등기를 새로 구원장님에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미국에 가서 송금하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1억을 송금해 주셔가지고 기초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지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릇에 소속이 돼 있는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 준비합시다.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목사님이 필요하실 때에 금그릇도 불러서 사용하시고 나무 그릇도 불러서 사용하시고 또 질그릇도 불러서 쓰시고 은 그릇도 불러서 쓰시는 우리는 귀한 그릇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